사장님께서 MJ 전에 챗파타 나왔을 때 개인기 잘하던데 새롭게 개발한 개인기나 요즘 있는 개인기 없어요? 이렇게. 아, 그러면 릴레이로 보여드려요 그냥. 저번에는 그 차은영 선배님께서 그 이세돌 분의 개인기를 만들어주셨어요. 아, 여기서 하는 거죠? 맞아 맞아. 똑같을 것 같다. 이세돌. 예. 네. 또 그리고. 근데 요즘에 하는 연습한 거는 자이언트 선배님의 모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궁금하니까 이세돌 이세돌 궁금하니까 이세돌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네.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 어! 넌 잘하고 있어. 오늘 굉장히 비슷하게 되네. 오늘 아, 진짜 야, 살짝 고개를 돌렸는데 이세돌 씨가 옆에서 바둑보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어라. 아, 진짜. 자, 그다음에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이언트 선배님의 모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논하디마나노. 논하지 말아요를. 논하지 말아노. 포인트를 잘 살렸네. 잘한다. 자이언트 씨에게 포인트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근데 이거 야, 알겠습니다. 아, 이거 왠지 욕심나는데요? 연습 좀 해야 되겠네. 할 수 있을 왠지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자, 박진순 씨가 40대도 반하게 만드는 아스트로의 매력. 장보러 갔다가 아스트로 보러 급히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누나들이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저는 놀란 게 지금 SBS 로비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팬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누가 왔길래 이렇게 팬들이 많이 몰렸지? 근데 아스트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순간 장미여관 이 정도인가? 문열여관 야, 아스트로였구만. 대단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1697님께서 아스트로는 유독 누나 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누나 팬들 사로잡는 아스트로만의 비결이 있나요? 이렇게 뭐 물어보면 뭐합니까? 그게 봄에 나는데. 그렇죠. 나는 오늘부터 아스트로 편이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뭔가 진짜 막내 동생 같은 귀엽고 풋풋하고 순수하고 뭔가 자꾸 뭔가 사주고 싶고 뭔가 먹이고 싶고. 너는 좀 사주세요. 너는 그만 먹어. 자, 6862님 아스트로 산하씨 울치과에서 교정하셨어요. 올 때마다 울 직원들 심장을 바운스 했죠.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 없어도 한번 와주세요. 어디 치과요? 네? 어느 동네 치과? 아, 강남에 있는 치과인데. 좋아. 제가 20대 교정기를 풀렀었어요.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갔는데. 산하가 데뷔할 때는 교정기를 끼고. 그때 저희한테는 간호사분들은 늘 똑같은 사람이군요. 산하 씨한테는 어떤 대우가 달라요? 아, 저도 똑같은데. 그래, 똑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긴장되시겠죠. 이렇게 긴장되면 이빨 이 제대로 치료하기는 나아요. 저는 치과 갔다가 그분이 바꿨어요. 그만두셨어요. 왜요? 너무 힘들다고. 충치 치료가 너무 안 된다고. 선생님 바뀌더라고요. 입네? 네네네. 자, 이희선 씨, 아스트로 이번에 노래 너무 좋아서 1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위 공략 챗파타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1위를 한다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야, 1위 한다면? 1위는 지금까지 센 사람들 많았잖아요. 1위 하면 뭐 하겠다. 1위 하면 뭐 하겠다. 그렇죠. 예, 공략을 실제로 요즘에는 이걸 공략을 해서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죠. 지킬 수 있는 공략. 네, 지킬 수 있는 공략.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1위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1위를 했다. 아니, 할 거 같아. 느낌이. 아, 진짜요? 느낌이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한다고. 했다. 1위를 했으면. 뭐가 좋을까? 우리. 네, 근데 저번엔 그 얘기 했었잖아. 네, 저희가 이 집 이제 여름 컨셉이기 때문에 수영복만 입고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무대를 너무 수영복 입고. 이번에 30이니까. 겨울이니까 그럼 수영복 입고. 수영복 입고 스키장? 방금 지킬 수 있는 거 알아봤는데. 지킬 수 있는 거 정확히.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거 저희가
뭐 겨울바다에 어. 다 같이 입수. 오, 좋다. 아, 오, 좋다. 겨울바다 네. 입수. 입수하겠습니다. 아, 그거 지킬 수 있습니까? 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저 겨울바다 입수해봤는데, 1초도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아, 거기서 네네. 10초 동안 이렇게 있다가 나와요. 고백 부르기. 아니, 아니, 고백, 고백 처음부터까지 부르기.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에요. 콜? 아니, 콜! 아, 콜! 네, 할 수 있어. 1위 하면 1위 하면 뭔들 못 이런 식으로 1위에 가 있어. 다 부르겠습니다. 콜! 콜! 아스트로 콜! 아이고 콜 좋아.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채리님께서 아스트로 중에서 아플 때 잘 챙겨주고 깨워주고 먹으라고 챙겨주고 엄마 역할을 하는 멤버는 누구예요? 이렇게 어. 예 맨날 다르지 않아. 아무래도 누가 우리 하나 둘 셋으로 찍을까요? 어, 네. 아, 네. 자 하나 둘 셋. 진짜 라키는 자기 찍는다 진짜. 어 누구지? 어 진진을 제일 많이 찍는다. 역시 그래도 제일 맏형이라서 리더 이현 아, 형. 아 맏형이 아니 맏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진이 맏형 같은 느낌이. 어, 그러니까 MJ 형 맏형 같지 않아요. 약간 아, 저희 어. 팀에 약간 해피바이러스라서. 어.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아 리더가 진진 씨. 네. 제가 장명한 리더입니다. 아. 잘 먹는 사람이들. 어, 진짜 아니 뭐 근데 진진 어떻게 챙겨줘요? 이게 리더다 보니까 네네. 저희 뭐 연습할 때가 스케줄 같은 것도 조정해주고 약간 오, 그거 네, 연습을 엄청... 뭔가 이 주도해서 이끌어가기도 하고 야, 뭐 저희 중에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어. 조금 아파 보이는 네. 사람 있으면 와가지고 괜찮냐고도 물어봐주고 야 우리 리더랑 완전 다르다. 아 우리 리더는 어떤데요? 계속 먹어요. 아 그래요. 진씨가 그런 면이 있구나. 네. 가끔씩 마시는 것도 쏩니다. 맞아요. 야, 맞아요. 좋다. 쏠 때 엄청 쏴요. 진짜. 네. 나도 야. 그런 리더 있었으면 좋겠다. 야, 그 진지 다음에 또 누가 또 챙겨요? 그다음, 서로 잘 챙겨. 아 진짜요? 네, 네, MJ. 아, 아 진짜. MJ 씨는 그러면 마태형으로서. 네, 저는 항상 애들의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네, 네. 형이 다운되면은 저희가 다운돼요. 근데 형이 거의 다운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야, 훈훈하다 네. 진짜 이 팀. 아, 네, 요즘에 가끔씩 아이고. 힘들긴 해요. 아. 네, 거실에서 제가 자는데 이게 웃음소리랑 계속 그래.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래. 그럴 수가 있지. 나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남자들을 이제 보잖아요. 네네. 입 큰 사람이 좀 매력적이에요. 아, 이거 MJ 씨, 아, 라키. 진짜 라키 어마어마한데 보이는 라디오야. 그러니까 MJ 씨가 제가 볼 때 이제 뭐 단기간 지금 은우 씨가 가장 인기가 많죠. 네. 어 제가 볼 때 오래 가면 훈나 그러니까 뭐 오래 보면 좋은 남자. 아아 왜지? 볼매 볼수록 매력 있는 남자. 볼매 매력 있다. 볼매는 MJ. 진짜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는 좋아. 볼에 매만 볼에 매 맞은 것 같은 남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아스트로의 물들어 듣고요. 계속해서 아스트로와 못다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예. Yeah.